하죠. 남자분 누구의 팬인가? 아니요, 제가 BJ고 여기가 팬이에요. 오빠 너무 좋아가지고요. 쫓아왔어요. 남자도 진짜 잘생기셨어요. 사귈까요? 저 남자 좋아해요, 사실. 여기가 그 2층 술집 사장이 오픈한 고기 맛집이거든요. 와, 포켓 짜글이. 된장찌개. 포켓 된장찌개. 와, 좋을 것 같아. 너무 시원해. 저희가 구워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민기 있어요? 민기 아직 없다고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 근데 어디 갔어요? 한 시간 됐는데 안 보는지. 아니, 우리 전화한 지 한 시간이 안 됐는데. 30분 됐는데 전화한 거? 네 어디냐? 네 어디냐고. 가게라고? 가게라는데요? 가게네. 야, 내 이간질 해도 내일로 와, 빨리. 안녕하세요. 여혜 오빠님. 와, 파김치가 굽는 콩이 좀 엉성한데 가게 잘 안 있죠? 오늘 사장 코스프레죠? 오늘 사장 코스프레. 앉아서 앉아서 해야지. 근데 누가 앉아서 먹어? 그러니까 손님인데. 아니다, 야 사장아. 아 맞다. 네? 아, 주한테 하죠. 양념으로 묻었을까 완전까지 오늘 끊어진 사진할래. 사장님 고기 구우면서 콧소리 자제해 주세요. 뭐야 갑자기? 얼굴 왜 뽀얘졌어? 나 원래 뽀얘. 뭐 발랐어? 나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365 데일리 푸딩 터널 크림. 200 이런 거? 발렸는데. 맨날 바르면 하얘진다. 하얘진다. 면회 안 하냐고? 나 나고 싶다. 할 시간 있나? 그러니까. 근데 여자 만날 사람 없잖아. 지금은? 있고. 그런데 고기 먹는데 리액션이 짠 것 같은 기분 탓인가? 댕아 명색에 먹기 아님? 짜지도 않고 달달해. 야, 맛있다 근데. 맛있다. 얘도 맛있어. 얘 표고와 가게. 어 맛있다. 나 먹어. 김이상궁, 김이상궁. 이게 왜 먹냐니까? 더 부스럽게 먹고 있네. 와,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남자분 얼굴에 김현준, 이재현 덕배우. 아, 어? 인정. 어디니? 여기 죽전역에 우볶음 생갈비. 생갈비 굉장히 맛있네. 드라마 이렇게 하고 저래놓고 계산 계획 찍어. 던졌어. 너 근데 괜찮아. 너 국자야? 호두야 안 찍었어? 그냥 말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자본주의 괴물이다. 아, 나 머리가 떡져가지고 나 고기 굽는다. 우리 고기 다 구워줘. 아, 그래? 근데 왜 여기서는 서비스 시청 얘기가? 저희가 구워드릴까요? 이거 진짜 평소 이 시간에 못 먹는. 진짜 맨날 올라와. 맨날 8시 반 9시 다 솔드 아웃. 야, 고깃집에 고기가 솔드 아웃 되면 장사를 안 한다. 빠 힘드지. 얘는 거의 매일 2시간 정도 한다. 근데 아, 어제 그래? 작업을 진짜 많이 해놨어. 고기 잡는 사람 2명이서 10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다 솔드 아웃 되고. 넌 여기 좋아해? 야,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야? 고기 구우는 사람이야? 원래 카운터가 카운터. 왜 카운터가? 웨이팅 관리해줘. 결제. 제일 쉬운 거 안 해? 제로로 손님들 여기가 좀 빡세. 조금만 10분이면 늦을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약간 이게 기본. 민이가 진짜 많이 놀았는데 맨날 클럽 가고 있잖아. 이미 클럽 간다길래 목살이 껴가지고 가서 술 한잔 다 먹고. 아니 이 누나 자기 클럽 데리고 가는 거 진짜 개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심심한데 못 따라오는 거야. 나 클럽 가면은 인스타 다 올렸어. 비밀이 아니에요. 저 클럽 가면 클럽 간다 얘기하잖아요. 숨댕 이름으로 서비스 많이 나옴. 아니 얘가 술 시키면 유튜브 숨댕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내가 안 넣었어. 일부러 배고 넣어서. 아니 그 MD 형들이 막 알아서 다 넣어주던데. 근데 진짜 재밌었다 근데. 오. 그 정도? 미안한데 저 사람들 나한테 카리나라 그래. 정말? 아. 나 얘한테 아이유라 그랬어. 아. 딱 그 정도? 그냥 보라색 까매요.
가보면 니 약간 새까만 사람은 좀 잘 친해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새까맣다고? 얘도 새까맣고 난 노랗고 새까맣고 누나 약간 웜톤으로 새까맣고 난 쿨톤으로 새까맣고 아 어 이거 그런 느낌 그 뭐 난 그냥 퍼스널 컬러 안 하잖아 이랬는데 갑자기 쿨 막 여름 쿨 있다고 나오면 진짜 나 자살해야 돼 새까맣면 몸이 좋다고요? 그거는 몸이 좋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려고 태닝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선천적으로 내가 먹어볼게 제가 진짜 쿨평 아 진 근데 진짜 내 진작에 얘기해줄까? 진짜 가볼까? 라면 생각해 맛있지? 맛있지? 원래 이거 먹어 아 오바죠 근데 나는 양념이 좋은 거 근데 원래 양념 좋아해 근데 양념이 있잖아 좀 많이 가 우리가 더 레시피 바꿔? 빨리 불릴 거 같아 줄였어 단 그거를 줄인 게 이거야? 아니 아니 이건 지금 단거로 먹이는 거 지금 바꿔놨어 너 예리했지? 내가 양념 관리 진짜 많이 했어 어 예리했어 예리했어 네 양념 관리 필요하다 보자 이거 아니 얘 왜 밥 먹고 있냐고 이제 알았어? 얘 공기밥 언제 가져 아까 갈비 가져오면서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뼈 있던 부위 여기 그 네가 먹지 또 왜 네가 먹어? 불어주고 있는 거였잖아 아 맞다 아 삔또 상해서 내가 먹으려고 아 나 알았다 지금 고기 서비스 좋대 그만큼 먹고 가려고 지금 근데 맞긴 해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아 밥을 못 먹었다 오늘 못 먹어봐가지고 중진데? 아 맛있네 계산은 남자가 하는 거죠? 네 남자가 여기 예, 남자 아니 남자 블랙 아, 블랙님이 하신다고? 그럼 남자 여자 어떻게 알아? 나 남자 여자 여자밖에 없어 야, 네 알바 자리 하나 남겼었나? 근데 진짜 돈이 안 벌린다 장난 아닌 거 진짜로 형님들 들으셨죠? 누나 장난 없이 여기 들어오잖아 하루도 아니야 한 시간 반에는 발자국 남기고 도망갔는데 진짜로? 이 발자국 누군데 가면? 아까 뭐가 뛰어가던데 고깃집은 힘든데 여기는 손님이 진짜 많던데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에 그걸 넣었는데 웨이팅바가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도망가야겠다 야 근육 없잖아 아이고 아 뭔데 진짜 억까 개짜증 아 개짜증난다 그냥 아니 근육 자르라는 여기 턱 있길래 미친놈이가 했지 뭔데 봐봐 냉이가 밑에 자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잘못됐어요 여기는 나 커 여기는 잘못됐어 네 근육 장애 봐. 말아. 살좀 줄라고. 남자분은 누구의 팬인가? 아니요, 제가 BJ고 여기가 팬이에요. 네, 팬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쫓아왔어요. 역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야방하다 헌팅한 아, 사람. 죄송해요, 저 일반인인데. 아까 제가 야구 보러 갔다가. 유튜브 뽑아 되겠는데? 아 배고파. 야 내가 말했지 지금 고기 서비스 들어온만큼은 지가 먹는 거니까 진짜로 니 살짝 눈 풀리는데 아 피곤해 장훈아 빨리 먹어봐 아 배불러 환경 어떤 거야? 누나 환경 어때? 왜 저러냐고 하얗군냐? 이게 뭐야? 46,800 이거는 먹은 거야 나 진짜 근데 난 저까지 생각하고 있어 진짜 심해 방송함으로써 돈 들어가는 게 진짜 많은데 아니 빠지는 안 벌려 들어오진 않아 방정하고 신분 세탁을 해 야 나도 조건 개좋은데 왜 하는데 난 학교부터 조건이 다 좋은데 왜 아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BJ 신분 세탁 아니 원래 여캠들이 방정하면 신분 세탁해서 결혼 싹 하거든 세탁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난 떳떳해 재민이 방송밖에 안 했어 좀 땡땡거리는 거 말고는 괜찮긴 해 남자분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런 사귈까요? 네, 근데 게이예요. 저 남자 좋아해요, 사실. 저 근데 공격밖에 안 해가지고 기념일에는 수비도 합니다. 한 번만 고전 빼달라고. 야, 솔직히 말해. 고전 빼달라고. 아, 와 직원분도 듣지도 못했잖아. 아, 꺼져, 꺼져. 와, 진짜. 진짜 소품으로 쓰고 있었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이 다 가짜야? 이 사람 방송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바로 그냥. 무슨 마냥 푸파 치고 사람들한테 때리고 욕하고 침 뱉고 앞과 뒤가 다르다 야 언니 이따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있어 아
개더러워 진짜.